이 평론집을 손에 든 독자들은 아마 나와 마찬가지로 이동진이 뛰어난 평론가이자 인터뷰어인 동시에 뛰어난 에세이스트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종이 위에 펼친 영화 이야기는 때때로 영화 자체보다 더 또렷하게 작품 안팎의 정경과 심경, 그리고 색상과 냄새를 자아낸다. 나는 그가 말하는 영화를 말한 사람이 나임을 종종 깜빡하고 단편소설처럼 흘러가는 그의 문장에 기쁘게 몸을 맡겼다. 이동진이 내 작품을 한국의 수많은 영화팬들에게 이끌어주었듯이 지금 그는 이 책을 통해 나를 영화의 세계로, 그 풍요로움 속으로 이끌어주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감독. 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2부의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 네. 네, 이동진 평론가의 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진의 평론도 두 번 시작되네요. 네. 네. 뭔가 묘한데 뭔가 그럴싸한 느낌이 있네요. 네. 네. 지금 읽으신 분이 이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이 책에 추천사였었던 부분들인 거잖아요. 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홍사수 감독 영화를 알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동진 역할이. 그 다음에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를 또 한국에 알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도 나오지만은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좋은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긴 하지만 이게 좀 아주 자극적인 영화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진짜 사람 평탄한 영화를 보여주는데 좋은 영화잖아요. 그것들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부각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아마 고마워서 아마 이런 추천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 중에 최근에 이번 그 칸느 영화제 황금종려상 탄 영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가족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저 그 이거 감독이. 봤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태풍이 지나가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걸어도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바닷말을 다이어리 뭐 기타 등등. 되게 좋아요. 공기 인형 배도 다 나온. 네네. 그렇죠. 그 영화도 하나, 너무 좋았어요.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런 것들. 아무도 모른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더풀 라이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 그다음에 이분의 데뷔작이 뭐였냐면은 환상의 빛. 이거 소설인데 아 이것도 한번 다뤄봐. 저희 다독도 했으면 좋겠네. 환상의 빛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집이 있는데 네. 너무 좋아요. 이야 어떻게 하나도 모르겠냐. 근데 아무도 모른다는 너무 충격적인 맞아요. 영화잖아요. 네네. 일상적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사실 공기인형도 되게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공기인형은 솔직히 나 재미없게 봤어. 그 영화가 제일 재미없더라고. 저는 배두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네. 그녀가 그런 연기를 펼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흥미로워서 재밌게 봤어요. 네. 네. 2부에서는 이제 저희가 외화 위주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 가장 또 인상 깊었던 영화 외화 중에 뭐가 있나요? 이동진 감독님의 최애 감독이자 저 역시도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름 자체가 놀랍잖아요. 그리고 놀란거리를 계속 제공하고요. 최고의 감독. 저는 그러니까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싶은데 네. 그분과 동시대 사는 게 되게 뿌듯해요. 그런 분들이 몇 있어요. 내가 이 사람과 동시대에 살고 있다니. 개봉한 영화를 심지어는 미국보다 한국에서 먼저 볼 수 있다는 것도. 최근에 그 덩케르크 네. 한국에서 먼저 개봉했어요. 시차 때문에.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 이 동생분도 감독이잖아요. 예. 그래서 같이 만들기도 하고 따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인터스텔라를 하기 위해서 정말 그 물리학을 공부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각본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네. 네. 그거 보고 되게 좋았고 한번 영화 얘기 좀 해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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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영화는 인셉션이잖아요. 인셉션. 제가 또 좋아하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했었죠. 네. 네.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처음 보면서는 꿈에서 또 꿈으로 들어가고 또 꿈으로 들어가고 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을까? 막 그런 되게 놀라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꿈에 깰 땐가 그 노래 나오잖아요. 너 준을 위한 계속 해보세요. 못하겠다. 나라라라라 너 죄송해요. 네. 샹송이죠, 샹송. 왜 웃어? 샹송. 샹송. 저도 정확한 발음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맞죠. 다 보셨을 테니까 인셉션은 워낙 유명한 에디트 피아프의 에디트 피아프 맞아요. 농즈누. 아 죄송합니다. 이 영화 좋아하시는 분 있는데. 네, 아니요. 전 후회하지 않아요라는 이제 한글로 해석하면 그런 노래 아시죠? 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디트 피아프 노래. 네, 에디트 피아프. 인셉션에 대한 평을 어떻게 쓰셨나요?
아, 네. 인셉션은요. 이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중에서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영화였었고요. 아, 별 진짜요? 4개. 보통 별 5개 아니면 별 4개 반이었는데. 네. 그래도 훌륭하죠. 별 4개면은. 네. 플롯을 루빅스 큐빅처럼 자유자재로 갖고 논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되게 막 작품을 보고 있으면 네. 정밀하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현실과 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사실은 작가 아니라 감독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현실과 꿈을 구분했다고 생각하는데 관객 입장에서는 되게 모호할 때가 많아요. 이게 도대체 지금 꿈 얘기인가? 현실 얘기인가? 특히 엔딩 장면이 특히 그랬던 것 같고. 팽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팽이가 결국은 이제 이게 현실인지 이제 그 상상 속에 머릿속에 있는 것들인지의 구분인데 네. 아셨어요? 그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오가면서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팽이가 돌렸는데 계속 돌고 있으면은 꿈이야. 인셉션이고, 예, 네. 꿈이고 쓰드러지면은 현실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아마 그걸 나중에 공개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시 한번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특히나 이런 영화들이 이제 이후에 영화가 두번 시작되는 영화가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무슨 장면이었을까? 무슨 뜻이었을까? 어디까지가 꿈이었을까? 막 이런 거 아니면 저는 그냥 비주얼적으로도 너무 흥미로웠어요. 막 건물이 반으로 접히거나 맞아. 막 도로가 쫙 올라오는 거. 예, 그런 그러니까 이 것들.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경우는 컴퓨터 그래픽을 거의 안 써요. 다 실사예요. 근데 네. 여기서는 거의 유일하게 그걸 컴퓨터 그래픽화 한 거죠. 근데 네. 물론 실사도 있지만, 네. 그래서 아마 되게 놀라웠던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쫙 저는 일어나는 거. 그런 자각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되게 관심 많았거든요. 그래서 더이 영화를 정말 인상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이 영화 보신 분들 중에 많이 대부분 헷갈려 하실 텐데 그 팽이가 쓰러지는지 서는지 한번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맨 마지막 장면이 팽이가 돌면서 끝나는데 그니까 아내를 계속 만나고 싶어 하는데 네. 마지막 장면은 진짜 만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해피엔딩이었으면 하고 바라셨던 분들한테는 좀 나쁜 소식이겠지만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은 영화가 좀 다시 한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딩 부분에 대해서 결말이 이게 현실인 거냐, 꿈인 거냐 논란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팽이가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토템이 아니라 사실은 아내의 토템인 거예요. 그렇죠. 그 토템이라는 게. 그리고 다른 해석이 또 나왔는데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토템은 결혼 반지다. 그래서 꿈속에서는 반지를 끼고 있어요. 오케이, 아내를 항상 오케이.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에서는 반지가 없어. 야. 영화 장면을 다시 봤는데 진짜예요. 와, 와, 와. 엔딩 장면엔 반지가 없습니다. 아무튼 계속 그렇게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고, 많은 또 새로운 또 못 발견했던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그게 좋은 영화죠. 그게 좋은 영화죠. 이게 지금 봐도. 바로 진짜 두세 번 반복되는 그런 진짜 영화의 표본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봐도 전혀 이렇게 뭘까 촌스럽거나 어색하지도 않고. 네, 네. 그렇습니다. 2010년 영화네요.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군요. 네. 이분도 한 3년에 한 번씩 계속 꾸준하게 영화를 내주시는 훌륭한 분이시죠. 예.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이제 배트맨 다크나이트인데, 네. 배트맨 시리즈 세 편을 다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감독을 했어요. 다크나이트는 두 번째 영화고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1980년도 때 이제 팀 버튼이라고 한또 유명한 감독, 가위손 감독 있죠. 너무 예, 좋아요. 그 감독도 배트맨 시리즈를 세 편인가 네편 만들었는데, 그것도 훌륭하고 재밌는 영화였지만 또 다른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면, 그러니까 좀 불완전한 인간이라서 뭐 이기적이기도 하고 아니면 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다음에 컸기 때문에 좀 불완전한 그런 인숙제로서 모습들을 굉장히 잘 그렸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도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안전망을 지키는 다크나이트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막 끝나는 장면이 있는데 아무튼 최고의 영화였습니다. 조커는 이번에 조커는 어떻게 보셨어요? 조카 재밌게 봤죠. 그러니까 아까 드리머님과 똑같은 겁니다. 네. 정말 기분 나쁜데, 그러니까 영화를 너무 잘 만들었어. 저는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우울한 사람 보지 마라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빠셔님도 그렇죠. 그렇게 쓰신 거 봤고, 근데 너무 찝찝하고 우울하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 보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 그럼 보지 말까? 약간 왜그 누구죠? 우울해요, 요즘? 아니요.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보면 너무 좀 너무나 이렇게 가라앉게 되고 사람이 찝찝해지고 뭔가 혼이 쓱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곤 하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혹시 들까봐 되게 보기가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다 하도 그렇게 얘기를 그쵸, 그쵸. 해가지고. 근데 봤는데 저는 은근 통쾌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아, 조커가. 예,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서 약간 남편이랑 같이 봤는데 약간 프롤레타리아의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줬다. 그런 부분이 없잖아, 네네네. 있다. 마지막에 혁명하면서 예, 네, 끝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에서 약간 통쾌함 느낀 거 아니냐. 저는 기생충에서 약간 지하 쪽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그거 감성이 그런 쪽인지 네네네네. 그래서 느꼈고, 그 호아킨, 네, 네, 피닉스. 피닉스. 피닉스 호아킨의 그런 연기? 연기가 너무 좋았고, 네. 막그 춤추는 거 이런 거 계단 있잖아요. 씬. 예. 그런 장면들 너무 좋았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녀 영화 헐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호아킨 피닉스 주연의 헐을 같은, 이제 예전에 그 헐을 너무 인상적으로 봤는데, 같은 배우가 맞나 싶을 정도인 거예요. 더 재밌는 얘기는 예. 글래디에이터에서 그 나쁜 황제가 예. 호아킨 피닉스예요. 잘 연결이 안 돼. 배역이 너무 좀다 다른 것 네, 그래서 같아서. 일부러 지금 현실 사진 있잖아요. 요즘 2019년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같이 찾아볼 정도로 이 배우의 진짜 얼굴이 뭐지? 저도 영화 때마다 다 달랐어요. 예, 예. 그래서 좋은 영화 그 많이 나왔어요. 너무 그분은 정말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신 것 연기를 같아요. 잘하죠. 그리고 허는 아유, 정말 좋은 영화 중에 하나. 의외로 예. 좋은 영화 중에 하나, 진짜. 저는 허를 근래에 봤어요. 이게 영화 뭐뭐뭐 얘기할까 하다가 이제 허라는 영화가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셔갖고 근래에 봤는데,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 스칼렛 스칼렛 요한슨. 요한슨인가? 너무 섹시하잖아요, 목소리.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섹시하게 생각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사람은 목소리조차도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예, 그런 거야. 웃으면서 정말 근데 왜 AI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가?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네. 그 목소리로 그렇게 나한테 여자가 들어도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맞아요. 스칼렛. 근데 목소리만 멋진 게 아니고 막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해주고 하는 반응해주는 그런 느낌들이 저라도 빠져들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남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태도와 매너를 가진 상대 배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연애의 대상.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아내가 있어. 그리고 여자친구도 있어. 근데도 둘다 매력적이야.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 사이버에 있는 그 습관이어서 목소리만 듣고 홀딱 반하는 거잖아요. 인공지능 OS. 예, 그 정도인 거죠. 예. 인공지능 OS. 야, 근데 거기 아내도 진짜 훌륭하고 여자친구도 진짜 이쁘고 그런데 다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들이고 근데도 그런 게좀 사랑에 대한 감정들을 좀 다양하게 표현했다는 것도 있어. 되게 놀라운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네. 일단 이 영화를 보고 느낀 거는 아, 나도 저런 인공지능 OS 하나 갖고 싶다. 그러니까 깔고 싶다. 감정은 필요 없고 그냥 도움이 기능만 해줘도 매우 감사할 것 같다. 아니요, 왜 자기의 본능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했다 다시 다 포장해. 네? 아니야. 아니야. 감정은 필요 없고. 그 캐릭터, 그 인공지능은 감정이 전부인 캐릭터예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근데 거기서 감정하고 갑자기 왜딴 소리예요? 난 기능만 그런 필요하거든. 감정 원하는 거 아니야? 근데 감정을 빼면 여기서 기능이 무슨 기능이 너무 있어? 따졌나? 이메일 찾기, 책 그건 지금도 정리해서 되지 않아요? 출간해주기, 지금도 시리가 해줘, 아, 지금도. 그런가요? 그런 OS 하나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 일단 가장 먼저 공학도로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아, 그리고 그렇죠. 내내 사랑이 과연 뭔가. 맞아요, 맞아요. 이게 과연 실체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가부터 해서 정말 이 감정만으로도 어떤 대상을 되게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미덕이었던 것 같고요. 이동진 작가님 여기 살짝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380페이지에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부분에서 역설적이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지만 자신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고객들에게 스스로 가짜 감정을 이입해 사랑의 편지를 대필하는 시어도어의 직업적 가치와 몸이 없는 대상이지만 진짜 감정으로 교류하며 인공지능 운영체제인 서멘사와 대화하는 시어도어의 감정이 전편을 통해 대비되면서 인물의 변화를 생생하게 담아 나간다. 이때 편지 모티브는 이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면서 인물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선명히 기술한다. 네. 근데 이 얘기가 하니까 500일의 썸머로 이어가면 되겠다. 직업이 비슷해. 그렇지 않아요? 네. 그쵸? 근데 직업이 너무 재밌다. 저그 되게 재밌는 공통점이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사랑의 편지를 대필해 주거나 아니면 그 카드에 그런 축하 메시지를 그런 카피라이트 하거나 그런 직업이 뭐랄까 굉장히 인공지능 시대에나 우리가 되게 필요로 하는 직업이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카피라이트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직업을 가진 주인공들을 소재로 삼았다는 게 되게 재밌어요. 되게 필요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요즘 필요 같이... 없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막 나는 카드에 축하 메시지를 쓰는 카피라이터가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직업이 뭐 이렇게 하찮거나 뭐 이렇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우리가 상상해본 적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로맨틱한 직업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둘 다 약간 그 사랑이 힘들어지면 그 멘트조차 쓰기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500일의 썸머의 그 남자 주인공과 그리고 허에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도 되게 그런 공통점이 저는 되게 재미있네요. 좀 여담이긴 한데 이렇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위문 편지를 받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편지를 받고 편지 쓰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당연히 제한테 오는 위문 편지 당연히 답변을 뒀었어. 근데 이제 대부분 저희 네이버 안에 같은 네이버 안에 있는 한 20명이 되는데 걔네들은 받고 그냥 끝이에요. 답장들은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고참이었을 텐데 왜 너네는 안 보내냐 그랬더니 편지 쓰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회수를 했어요. 걔네들 걸. 제가 20명 걸 다 써줬어요. 답장을. 다 다른 사람인 척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 답변이 또 오잖아. 해서 제가 거의 한 6개월 동안을 거의 20명과 편파를 했다는. 그걸 책으로 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글을 빨리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빨리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아무튼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이 글 쓰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정을 전달하는 것들도 하나의 보면 이제 좀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도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진짜 허라는 영화를 이 영화는 진짜 인생 영화 리스트에 넣어야 될까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는 너무 좋았었거든요. 네, 너무 좋은 영화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허가 그녀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녀랑 이렇게 교제하는 그 행복한 감정을 느끼다가 그녀가 어디론가 가거든요. 이 영화를 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세히는 얘기 못하겠는데 해줘요. 궁금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봤잖아. 그러니까 인공지능끼리 사랑에 빠진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더 무한의 어떤 세계로 들어간다 나는. 나는 이제 점점 그 허라는 인공지능도 점점 성장해 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면서 마침내 이 남자 주인공과는 시어도로 도구하는 더 이상 교제하는 수준의 이상이 되면서 더 넓은 어떤 곳으로 나는 간다라고 가버려요. 네. 시련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진이 이제 이 영화 한줄평이 뭐였었냐면은 대상이 주체가 되는 순간에 찾아오는 어른의 사랑이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제목이 허예요. 네. 근데 쉬가 돼야지 왜 허가 이상하잖아요. 그치, 그녀를이잖아요. 그녀를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쉬고 그러니까 주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지금 객체가 됐다는 거 바로 그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로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바로 그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영화를 보면 떠날 때도 달콤해. 너무 아프게. 맞아요. 막 이렇게 내가 이제 더 좋은 존재를 만난 것 같아. 어떤 세계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나는 거기로 가야 할 것 같아서 이만 뭐 안녕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달콤한 거예요. 스칼렛 요한스잖아요. 저는 근데 그 인공지능의 입장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는 게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하루에 24시간을 이렇게 살아가는 생물인데 인공지능에게 그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은 거의 무한과 같은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루에 자기를 관심 가져주는 시간 뭐 자기하고 대화하는 시간 이게 너무 단편적이야. 본인의 인공지능 입장에서 보면 거의 뭐 한 수백 년, 수천 년에 한두 번씩 발생하는 그런 일처럼 느껴지니까 저희 예전에 시티픽션 다룰 때 그 어떤 특이한 병 걸려갖고 다른 사람의 생활보다 굉장히 늦게 느끼는 언니랑 시간을 늦게 인지하는 어떤 그런 병. 증후군이 있었죠. 증후군.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연애 대상이 됐던 어떤 의사소통의 대상이 됐던 힘든 거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더 힘든 걸. 근데 그 스칼렛 요한슨은 그렇게 떠났으면서 왜 헐크를 만나러 갔지? IT를 버리고 왜 그 원초적인 사람 헐크랑 연애를 갔지? 어벤져스로 갔잖아요. 그리고 네, 그럼 우리 500일의 썸머로 넘어가면 네. 좋을 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영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500일의 썸머. 이거는 되게 영상 자체를 편집한 것도 영화의 편집 기법도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순서대로 이게 1일, 2일, 3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네. 1일 갔다가 막 300일 갔다가 막 과거와 미래와 그 힘든 시기와 되게 막 활발한 연애가 막 싹 트는 그런 시기를 막 대비하면서 보여주잖아요. 이런 것도 되게 재밌다. 네. 저희가 그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알랭드 보통의 소설을 다루면서 빠숑님이 500일의 썸머를 꼭 봐주세요. 막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고 이번에 이제 이동진 작가님의 평론집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 영화를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었고 500일의 썸머가 가능해? 제목이 이상하잖아요. 썸머는 뭐 더운 나라에서는 500일의 썸머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여자 주인공 이름이 썸머였던 거죠. 그래서 네. 썸머와의 500일간의 연애를 다룬 영화인데요. 이동진 작가님은 이렇게 평을 하셨네요. 몇 년 만에 찾아온 로맨틱 코미디 걸작하고 별 4개의 반을 주셨어요. 거의 뭐 만점이죠.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이 로맨스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뭐 썩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그냥 관심이 별로 없는데 보면서 되게 재밌고 또 어떤 풋풋함도 느껴지고 또 저 여자는 왜 저럴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사람의 어떤 인연이라는 게 운명이라는 게 왜? 저 여자는 왜 저럴까? 아니 썸머가 좀 이상해. 내 관점으로는 좀 이상해 보였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어떤 사람과 결혼까지 한다는 거는 보통 운명과 인연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 조셉 고든 레빗 이분이 인셉션에도 나오죠. 네. 그때는 약간 조연으로 나왔었는데 설계자. 저는 조금 외소하게 보고 이렇게 매력을 조금 몰랐다가 이분 되게 매력적인 배우구나 500일의 썸머에서 되게 제대로 느꼈던 것 같아요. 연기 되게 잘했어요. 잘했고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 500일의 썸머 영화평을 쓴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댓글들을 별로 영화는 안다는데 이거는 49명이나 달아주셨었어요. 그러니까 공감을 많이 하셨나 보더라고요. 어떻게 쓰셨어요? 길어서 다 읽긴 좀 그렇고 네. 여기 보면 제가 제일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더스틴 호프만의 졸업이라는 영화를 본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권태기가 생겼을 쯤에 그 영화를 같이 보자라고 이제 썸머가 톰한테 제안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데리고 도망치는 엔딩인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더스틴 호프만이 그 결혼식장에서 다시 도망가지 않으면은 그 딴 남자랑 결혼하고 끝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썸머가 한번 기회를 준 것 같아요. 네가 날 잡을 만큼 진짜 간절히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권태기가 왔으니까. 근데 결국은 그 영화를 보고 서로 평가가 달랐던 거예요. 결국은 그걸 보고 이제 이 썸머라는 여자는 얘는 나를 평생 잡을 생각은 없구나라는 걸 확신했고 그냥 떠나버린 것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평가한 것들이 너무 좋았었고 결국은 썸머 다음에는 어텀이 오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 부분도. 그래서 뭐 어텀뿐만 아니라 이제 윈터까지 가고 아직 또 스프링도 오니까 뭐 인생 즐겁지 않습니까? 아직 스프링 안 만나봤으니까. 네, 썸머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참 되게 좀 뭐랄까. 남자와 여자 주인공 둘이 어떤 연애에 대한 가치관도 처음에는 썸머는 운명을 그렇게 믿지는 않았던 것 같고 자기는 좀 가벼운 사랑이 좋고 뭐 이런 캐릭터였고 반대로 주인공인 톰은 굉장히 자기는 운명론자고 이 여자가 뭐 나의 운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 어떤 인연이 됐기 때문에 만난 거다 이런 케이스였는데 그게 후반으로 갈수록 바뀌어요. 맞아요. 썸머가 이제 되려 또 운명론자가 되고 톰은 그게 아니야 라고 이제 되려 비관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데 그런 부분도 되게 재밌고 그러니까 결국은 톰은 운명론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운명들을 썸머가 계속 만들어왔다는 것들을 몰랐던 것들인 거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톰이 다음 어텀을 만날 때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가을이 쿨하게 계절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 깊은 영화를 이렇게 훌륭한 인생 영화입니다. 너무 좋은 영화. 이동진 평론가님은 딱 첫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연을 재료로 삼는 마술이라는 것이다. 그 마술은 꼭 그 사람이어야 할 필요가 없는 우연을 반드시 그 사람이어야 하는 운명으로 바꾼다. 혹은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 연인들의 결합은 해제된다.
허망한 우연과 절박한 운명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500일의 썸머는 매우 감성적이면서도 놀랍도록 이성적이고 견딜 수 없이 사랑스러우면서도 서늘할 정도로 성숙하다. 만일 이 영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쩌면 로맨틱 코미디 장르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영화 보면서 썸머가 나는 뭔가 우리 관계가 규명되는 거, 정해지는 거를 원하지 않아. 난 그런 진지한 관계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계속 그런 말을 해요. 네. 근데 그 말이 되게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이 여자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게 한다는 거죠. 이게 저는. 어쩌면 20대에 봤으면 맞아, 나도 그런 마음이야. 나는 좀 더 오픈된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지 보고 싶어.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알고 싶어 라고 생각했을 텐데 결혼 생활을 10년 정도, 10년이 안 됐지만 한 저의 입장에서는 되게 철없는 소리 한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관계를 깊게 가지 않아야 하는데 관계는 깊게 갈 대로 다 가면서 그러면서 나는 깊은 관계 싫어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모순된 거예요. 그래서 뭐야, 되게 자기 말과 행동이 완전 반대되게. 그래서 조셉 골든 레빗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사귀고 있는 거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는 깊은 관계라고. 우리는 연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막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세대가 보면 그런 썸머의 마음을 또 훨씬 이해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리고 썸머의 그런 신체 그 165에 막 키랑 이런 게 되게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막 나오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것도 되게 묘사하는 것도 처음에 막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너무 사랑스러운 치아, 뭐 목에 있는 하트 모양의 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나중에 관계가 틀어져 가니까 저 삐뚤빼뚤한 이빨. 그러니까 그게 바퀴벌레 왜 나를 너를 사랑하는가. 그걸 안고 이제 매칭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알랜드 보통. 그리고 이 영화 그 형식 자체도 정말 뮤지컬처럼 막 나왔다가 그리고 또 나레이션이 굉장히 그런 뭐랄까 그런 옛날 무성 영화를 설명하는 듯한 고풍적인 아저씨 목소리가 나와서 뭐 썸머는 이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시도를 해봤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게 어우러지는 것도 이 영화의 재밌는 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궁합이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궁합이 안 맞았던 거죠. 통과 썸머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썸머 같은 경우는 썸머를 챙겨주는 남자를 만나야 공에 맞는 거고 그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고 그 통 같은 경우는 자신이 또 챙기고 그러니까 서로 챙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시작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500일의 썸머 같은 경우는 재밌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다양한 또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동진 평론가의 이 500일의 썸머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네네. 마지막 장면까지 다 보고 나면 당신은 새삼 이 영화 주인공의 이름을 다시 떠올리게 될 것이다. 계절의 변화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하나의 계절이 끝난다고 시간까지 멈추는 것은 아니다. 모든 계절에는 그 계절만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리고 계절은 흘러간다. 그렇게 흐르는 계절을 따라 사랑도 삶도 끊임없이 흘러간다. 어쩌면 계절이나 사랑 혹은 삶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흐름 자체인지도 모른다. 네. 네. 이 평을 보니까 이동진 작가가 이제 20년 동안 이 평론을 해왔고 영화 평론을 해왔고 그 이제 2020년이잖아요 내년에. 그럼 앞으로 20년 어떻게 지내실 겁니까? 라는 인터뷰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일의 썸머도 흐름 자체가 중요하다. 네. 내가 보내는 오늘 하루 자체가 중요하지 나는 사실 계획을 크게 세우지 못하고 그걸 세운다고 해서 맞게 가지도 않는다. 나는 오늘 저녁을 뭘 먹을지 오늘 글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그리고 내일 이런 스케줄이 있고 내 컨디션이 어떠니까 몇 시에 잘지 그런 게 중요하고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이 영화평 속에서도 자신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 영화랑 좀 유사한 영화가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인데 네. 또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네. 네. 아니 저희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예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진짜요? 네. 다섯 번 더 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오래된 영화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가끔 또
생각이 안, 날 때면 다시 꺼내서 네. 보거든요. 내용을 뻔히 알고 보는데도 재밌어. 2005년 영화죠. 네. 네, 이터널 선샤인. 미셸 공두리 감독의 영화입니다. 미셸 공두리는 남자입니다. 네. 네, 네. 되게 이름이 여성인 줄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남성이고요. 굉장히 사랑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 중에 하나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인가 하고 같이 이렇게 옴니버스 영화를 만들게 됐던 되게 프랑스 감독이에요. 네. 아무튼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람 뇌 속에 들어가서 특정 기억을 지우는 그런 시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해도 될까요? 상관없지 뭐 어쨌든 네. 스포일러 방송이니까. 네. 네. 아니 그건 뭐 스포일러도 아니야. 근데 이제 지웠잖아요. 지워서 근데 왜 지우느냐? 사랑을 하면 또 아픈 기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잊고 싶은 사랑이 있을 수가 네. 있는데 네. 그 아픈 기억만 지우는 거야. 예. 근데도 다시 만나면은 모르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기억을 적기 때문에. 또 사랑이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지웠는데 또 그 사람 만나. 예. 그러니까 이 그 영화의 멘트가 그러니까 메인 카피가 뭐였냐면은 기억은 지워져도 사랑은 지워지지 않습니다였어요. 그게 딱 그냥. 그리고 이제 이동진은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지금 사랑 영화가 내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극찬을 했고 별 다섯 개. 로맨틱 영화로서 별 다섯 개. 이 영화가 유일한 영화예요. 정말 좋았고 특히 이제 짐 캐리라고 하는 우리 마스크라고 하는 코미디언 배우인데 네. 여기는 웃긴 장면이 단 한 명 장면도 안 나와요. 네. 그럼요. 놀랍게도 네. 웃음기 싹 빼고 되게 네. 담백하고 좀 처절한 어떤 연기를 네. 했던 것 같아요. 짐 캐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보통 출퇴근을 하는데 네. 제가 저희 회사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경의중앙선이라고 하는 여기 있고 네. 좀 더 가면 9호선이 있어요. 9호선은 지하로만 다니는 거고 경인중앙선은 지상으로 일부 다니거든요. 근데 보통 겨울에 보통 지하로 가고 지상으로 안 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겨울에 지상으로 보통 가요. 두 개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눈 오는 기차역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 제 마음속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영화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눈 속에서 이제 기차역이라든지 눈 맞아요. 속에서 두 배우가 이렇게 누워 있냐면 네.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거지. 나 혼자 막 소설을 영화를 찍으면서 회사를 출근합니다. 네. 그 옆에 상상 속에 네. 형수님이 누워 계십니까? 그럼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훈련된 멘트 안 하시지? 질문과 동시에 0.5초 내로 네라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야 재밌잖아요. 또. 네. 네. 그래서 이 평의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가요? 무차별적인 권태의 폭격에도 파괴되지 않고 결국 남는 것은 사랑했던 이유가 아니라 사랑했던 시간들이다. 이터널 선샤인은 그 모든 기억마저 사라진 뒤에도 사랑했던 흔적과 습관은 남아 우리의 등을 다시금 떠민다고 말한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면 그곳이 진창이든 꽃밭이든 그래 좋다 다시 또 한번 이렇게 잘 써. 진짜 잘 쓴다. 와, 멋지다. 그래. 그러니까 글맛이 있어요. 네. 이분의 글은 문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글을 읽어도 그래서 향기가 나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사랑을 알아. 근데 자기 사랑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해 자기 가족 얘기를 전혀 안 해요. 결혼도 일찍 했고 애도 있는데 애도 하면 거의 성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정말요? 예. 저 몰랐어요. 총각인 줄 알았는데. 정말? 네. 야. 굉장히 멋진 캐릭터네. 그렇구나. 진짜 지금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빨간 책방을 다 들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독다독을 하게 된 이유도 어쩌면 빨간 책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종종 듣곤 했는데 정말 몰랐습니다. 개인의 일상과 전혀 언급을 안 하시는 전문가죠. 진짜 진정한 전문가죠. 아마추어들 가족이 그러니까 다 들었어. 업무적으로만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롤모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분이 하는 모든 활동들은 일단 영화평을 볼 때 이동진의 평가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를 안 해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칼럼들을 많이 쓰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부동산계의 이동진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방송을 시작했던 것들도 어떻게 빨간 책방을 벤치마킹 한 걸 수도 있고 빠시용의 세상 답사기라는 그런 또 팟캐스트를 운영한 것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이고 좀 진솔한 얘기, 사람 사는 얘기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이런 활동 방법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네. 철저히 숨겼잖아요. 저는 가끔 얘기를 하지만
제가 더 인간적이죠. 네.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가족 얘기 재밌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좀 더 알 수 있잖아요. 그 가족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알 수 있으니까. 네. 네. 아무튼 이터네이션 사인은 굉장히 좋은 영화고 재밌는 영화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냥 이 영화 생각하면 가족이 계속 뭉클뭉클해요. 네. 그렇죠. 그런 걸 건드려요. 특히 그 기차 씬, 네. 저는 그 장면이 되게 뭉클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또 케이트 윈슬렛이라고 하는 타이타닉 여주인공이에요. 네. 거기랑 또 달라요. 맞아요. 느낌이. 그 연기도 되게 잘하는 배우죠. 거기 또. 그래서 그 진 켈리와 케이트 윈슬렛. 케이트 윈슬렛. 네, 케이트 윈슬렛의 한번 연기도 한번 명품 연기를 한번 보시는 것들도 하나의 또 간전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 얘기해보고 네. 싶은 영화가 네, 마지막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네 저는 이 감독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지금 이번에도 지금 개봉작이 날씨 아이라는 개봉작이 이번에 있거든요? 흥행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마케팅을 너무 못했고 제가 보진 않았어요 영화를. 이동진 작가님 이 영화도 평가를 해주셨는데 별을 두 개 반 주셨네요. 그래서 맥없이 재활용되는 전작의 모티브들 심지어 단점까지도 그렇죠. 네, 혹평입니다. 보지 말란 얘기죠. 네. 이래도 되나요?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니, 더 신뢰할 수 있는 평론가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쵸. 네. 그 예전에 심형래 감독의 디워 네네. 1점 줬을 거예요. 아마. 네. 네, 그 평을 사람들이 찾아보고 막 그때는 되게 그랬던 거예요. 디워를 어떻게 평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였던 것 같아요. 모두가. 평론가들과 사람들이 네. 이 영화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 영화를 나쁘지 않게 봤어요. 괜찮게 봤는데 그 평가하기에는 진짜 별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심파에다가 IT 빼면은 내용 정문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영화였기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아무튼 너의 이름은 아주 우리나라 아마에서 개봉된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센세이션한 영화가 아니었던가. 흥행 기록으로서도. 아, 그래요? 그랬어요? 네. 관객 수가 371만 명이었네요. 네. 애니메이션 치고는 그래도 꽤 많은. 일본 만화 중에서는 최고죠. 네. 저는 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초속 5cm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진짜 사랑 영화죠. 아, 네. 이거 보고 너무 빠져들었어요. 이 감독님을. 네. 특히 여기 주제곡들 나오잖아요. 네. 특히 초속 5cm 가슴이 이거 꼭 뛰어. 보세요 진짜. 그래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재밌기도 하고 너무 막 안타깝기도 하고. 네. 근데 그거 후속작이잖아요 이게. 너의 이름이. 너의 이름을 보면서도 되게 좀 안타까운 느낌은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둘이 좀 만날 때 못 만나잖아요. 네. 여주와 남주가. 맞아요. 엔딩 가서는 뭐 해피 엔딩으로 갑니다만. 네네. 아 중간까지만 아우 이 조마조마한 이 아, 좀 만나게 해줘, 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초속 5cm 더 못 만나. 아, 그러니까 초속 5cm에서 네. 못 만나갖고 여기서 풀어준 거예요, 해포를.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흥행이 더 됐던 거죠. 한국 사람들은 일단 권선징악을 좋아하고 해피엔딩을 좋아해. 해피엔딩이 좋아. 네, 초속 5cm가 근데 훨씬 더 진짜 막 몽클몽클하게 하는 거 막. 그런 게 초속 5cm는 키스 장면이 딱 한 장면 나오는데, 네. 어우, 만한데도. 네. 숨죽이고 보는 거 있잖아요. 네. 이야, 그런 느낌이 또 들어요. 그리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언어의 정원이라는 또 영화가 네. 있거든요. 이 영화도 재밌습니다. 저는 추천해드리고 네. 싶어요. 이게 되게 많은 분들이 꼽더라고요. 신카이 네. 마코토 감독의 언어의 정원 좋아하시나요? 저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언어의 정원과 초속 5cm가 훨씬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건 재미 측면에서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너의 이름 같은 경우는. 마케팅도 잘 됐고 일단 재밌었어요. 네, 일단 뭐 주제라긴 그렇지만 컨셉이 체인지 남녀의 몸이 바뀐다는 얘기도 있고 예전에 그런 영화 있었어요. 네. 정준 나오는 영화 있었어요. 네. 체인지라고. 예. 그리고 또 시공간이 또 뒤섞이는 네. 그런 또 어떤 SF적인 요소도 있고 네. 그러니까 되게 막 짬뽕이에요. 거기에다 살짝 연애 느낌도 가미되면서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성과 연결해갖고 버무려가지고 싹 풀어낸 영화잖아요. 네. 근데 참 이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이 뭔가 좀 만났으면 싶은데 둘이 못 만나고 그러다가 결국 만나는 거기에서 되게 좀 어떤 해소를 시켜줬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네. 그 예전에 한국 영화 중에 동감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동감. 네. 뭐죠? 뭐예요? 몰라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유지태하고 김하늘 나왔던 동감 몰라요? 그것도 이제 과거랑 현재의 싸움이 아. 그 햄이라고 하잖아요. 무선 예.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예.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유지태 엄마랑 김하늘이랑 친구고 원래 김하늘 애인이었던 것들을 유지태 엄마가 뺏어간 그
그런 관계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김하늘하고 유재태랑 어떻게 보면 그 통신하면서 서로 좋아하게 되는 그런 감정 느끼게 되는 동감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네. 약간 10월에 같기도 하고. 예. 또, 아우, 또 10월에 또, 아. 네. 전지현 나왔지 않았다. 우리 전지현, 우리 지현이. 요즘 마켓컬리 하시잖아요. 네. 제가 전지현 마켓컬리를 내가 익혀봤다는 거 아니야. 네. 지현이. 네. 개인적으로 네. 뭐 친분이 있으시거나. 여기 사람들 뭐예요? 지현이, 행교, 어, 네. 태희. 네. 네, 아무튼 쭉쭉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 많은 영화들의 그런 또 어떻게 보면 데자뷰, 오마주 같은 경우를 넣어서 버무려서 만든 진짜 진정한 오락 만화예요, 이거는. 네. 저는 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거의 또 혼자서 이 영화를 거의 다 감독하시고 만들어내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자연 묘사 있잖아요. 하늘. 아, 맞아요.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일상적인 풍경들. 그런 묘사의 그림자의 이동이라든지 또 뭐 새가 날아가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너무 막 좋은 거예요.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냈지 일상의 풍경들을. 그냥 왜 열차 지나가고 뭐 신호등 바뀌고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장면 장면 하나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저한테는. 비주얼적으로. 그러니까 실사 같은 네. 경우는 저희가 어디다 포인트에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실사 같은데 포인트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네. 감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아무튼 미야자키 하야오 이후에 최고의 아마 만화 감독이 아닐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빠쇼님도 그렇습니다 되게 말씀 잘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동진 작가님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이동진 작가님의 말 습관 있잖아요. 워낙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 말 습관에 대해서 나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떤 말 습관이 있대요? 자주 쓰는 말, 뭐 말을 이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실로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말을 많이 하시고 또 훌륭한을 되게 많이 쓰신. 라고 저는 느꼈고요. 그리고 그런 지점들이 이 영화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말을 자주 하시죠. 저도 이 말 많이 쓰는데. 그리고 관객의 입장에서는 뭐뭐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아 맞아요. 똑같이 들려와. 그리고 숫자 네. 되게 잘 기억하시잖아요. 천재. 네. 그걸로 계속 계산하고 혼자서 서울대 나왔잖아요. 네. 서울대 나왔. 저 말씀도 많이 하세요. 서울대 나왔잖아요. 빠쇼님이. 아 네. 아, 오늘은 이렇게 네. 저희가 모든 분들이 영화 좋아하지 않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네. 그래서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 이렇게 20년간 쓰신 평론집을 208개의 영화. 네. 이렇게 한 개의 책으로 엮어내셔서 저희에게도 정말 큰 선물 같은 책이라는 그렇죠.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소장하면서 네네. 기쁘게 읽고 또 영화를 보고 다시 또 나에게서 영화가 두 번 시작될 때 같이 어떻게 이동진 평론가는 이 영화를 평했는가 썼는가 보고 네. 다시 영화 보면 다른 느낌이 분명히 드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네. 제가 제일 부러운 분은 여기 나온 영화를 거의 안 보신 분들. 저요. 제일 저. 저는 한 190개 봤더라고요. 저는 20개밖에 안 돼요. 20개. 네. 많이 좀 봅시다, 우리도. 네. 네. 제가 여기서 안 본 영화는 볼 생각이 없는 영화들이고. 근데 아무튼 재밌는 영화들은 다 봐서. 네. 근데 아무튼 제가 느꼈던 거랑 같으면은 더 짜릿한 거고 다르면은 아, 이렇게 봤구나. 이런 것들을 차이점을 좀 구분해 보시는 것도 그러면 책을 보는 것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카톡으로 물어봤는데 빠숑이 대답 안 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영화 리스트를 보면서 빠숑님 진짜 추천해 주고 싶은 영화. 네, 네. 이렇게 보면서 뭐 페이지에 하나씩 한번 얘기해 주시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있었어? 제가 그런 질문했는데 대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추천해달라고. 알겠습니다. 기생충, 네, 언브레이커블, 네 그리고 버닝 재밌고요. 쓰리 네. 빌보드 너무 재밌고. 지금 다 얘기하시려는 것 같은데. 네, 더 포스트도 재밌고. 잠깐만요. 네. 한 페이지에 두 개씩만 한 집어주세요. 페이지에 두 개씩. 아, 오케이. 네. 너무 많아. 그럼 여기 1페이지에서는 네. 기생충과 코코. 기생충과 코코 너무 좋아.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네. 아 이건 좀 호불호가 엇갈릴 거니까 뺄게요. 빠쇼님의 네. 네. 추천입니다. 덩케르크 네. 혹성 탈출 종의 전쟁 너무 네. 좋았고요. 그리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제가 너무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컨택트 드니 빌레브 아 이것도 너무 제가 좋아하는 감독인데 네. 이분 영화 다 재밌어요. 드니 빌레브 모든 영화가 다 재밌어요. 네. 그리고
우리들 재밌고요. 우리들. 예, 그다음에 박찬욱의 아가씨. 네. 아 이거 캡틴 아메리카 11호도 재밌는데,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킹스맨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오키의 영화 재밌어요. 홍상수 영화 감독. 아마 오키의 영화. 오키의 영화. 홍상수 영화 감독이 제일 좋은 영화 중에 하나였었고요. 네. 두 번째에서는 저기 인디에어. 이게 네, 제가 클루니. 아 조지 클루니. 조지 클루니. 아, 예, 인디에어라는 영화인데 조지 클루니 나온 영화인데요. 되게 재밌어요. 예, 해고하는 사람 역할인데 너무 재밌고. 아 이게 그 영화였나요? 네네. 아. 그다음에 여기 더 로드라는 영화 있는데 이건 소설도 진짜 재밌고요. 영화도 진짜 재밌어요. 꼭 보세요. 예, 소설 이거 해도 되는데 우리. 더 다독다독 해요. 다음 주 할까 그냥? 더 로드 이거 할까? 이거 너무 재밌는데. 다음에. 예. 그리고 그 다음 쪽에서는 인생 만화 중에 하나. 업. 이것도 별 다섯 개 받은 영화 중에 하나고요. 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걸어도 걸어도 이거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박쥐 재밌고요. 박쥐. 네. 네. 예. 똥파리도 재밌대. 그보다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이거 되게 재밌어. 아 그랜토리오 토니노도 되게 재밌는데 크린트 투드의 최고. 너무 신나 보이세요 지금. 자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단 하죠. 다 보시고 네. 다음에 다시 물어봐 주세요. 책을 다 이거 다 주시고. 아 전 뭐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영화 감독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 아 네. 실질적으로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시나리오도 한 두 편 썼었고, 네. 그다음에 그거 들고 영화사도 가본 적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시네마 네. 퀴즈셨군요. 네. 18금 네. 소설도 쓰셨다고. 그럼요, 그럼요. 네. 지금도 집에 가면 비디오 테이프가 한 수백 개 있어요. 아 천 개도 넘을 것 같은데. 파세요 어디다가. 무슨 비디오 테이프 누가 사겠어요. 아무튼. 나중에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영화 제작자가 될 생각도 있고요. 그래요. 지금 영화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네. 그렇군요. 네. 네. 저희에게도 영화가 네. 계속 시작되네요. 네, 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저희에게도 또 나만의 영화가 계속해서 시작되는 느낌이고요. 오늘 방송 너무 즐겁게 했는데 여러분이 즐겁게 들어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동진 영화 평론집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책은요? 다음 주 책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쉽지만 2부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